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펌프질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전반기 코로나가 확산될 때 무료 급식소 문을 닫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노숙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중단하지 말자 이렇게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3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적은 돈인데, 그래도 좀 간식이라도 좀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교회 재정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식사와 2천 원은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주신 그 돈으로 사이드 메뉴를, 그러니까 간식을 준비해서 식사와 함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선영빌라 사시던 아주머니가 이사하는 당일날 1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봉투를 저에게 주신 집사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입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주셨던 아주머니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신기하게도 이 노숙인들을 위한 후원금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제외하고는 그 기본적인 2천 원과 뭐 식사 외에도 각종 물품과 사이드 메뉴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는 치킨도 드렸고 또 전에 꽈배기도 드리고 팥도너츠도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물품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구입해서 지금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정리한 그 장부를 보니까 그동안에 2월부터 지금까지 그 후원하셨던 분들 또 어떤 물품을 샀는지 이런 장부를 보니까 그 명단을 보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많죠. 그런데 그 명단 중에는 제가 얼굴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제 초등학교 동창도 있었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분이 5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교회 헌금하신다고 그러시길래,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사실은 개척교회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왜 하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노숙인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모은 거니까 좀 받아달라고 하셔서, 원래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받아서 저희가 잘 썼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돈이 매주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넉넉하게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도 사실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처음에 주셨던 그 봉투에 담아 주셨던 그 집사님 거기가 첫 출발점이 됐다. 근데 장부를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집사님이 낸 돈이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마 그분도 자신이 낸이 후원금을 시작으로 이것이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아마 전혀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아, 목사님 이거 적은 거 갖고 왔는데 드려도 되는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마중물로 삼으셔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후원금이 들어오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와 좀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새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전체 고린도후서 편지 가운데 조금 독특한 장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냐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인들을 계속 꼬드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이 훼손이 되면 교회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 변호하는 내용이 계속 가득 차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8장과 9장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8장과 9장에서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기근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제헌금을 독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8장과 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읽다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오늘날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내놓다 연자입니다. 내놓을 연 그리고 깊다 보.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내놓아서 상대방의 헤어진 것을 기워주는 메워주는 의미가 연보의 의미가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죠. 연보가 오늘날의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요청하는 내용이 8장과 9장입니다. 그런데 샘플로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냐면 마게도냐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시련과 그들도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지금 여기 세 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어려웠지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을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이 모금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이 먼저 와서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하고 싶다고 아마 바울 입장에서 볼 때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말을 먼저 못 꺼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우리도 하겠다고 우리도 이 특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헌금은 뭐냐면 돈이 있는데 다른 사람 불쌍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선교헌금이고 구제헌금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9장 후반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특권에 참여했던 마게도냐 교인들, 그들에게 주어진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겨우 그냥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은혜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역시 세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씌워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고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하도록 채워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울은 특별히 시편 112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이들을 향해서 그 의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증가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의의 열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예배 후에 시편 112편을 꼭 여러 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 후손들이 강성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강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강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수입을 사용하느냐 여기에 사실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성경을 백독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도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은 지갑을 어디서 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요 결국에 재정장부 보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요 재정장부 보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돈을 어디에다 썼느냐 그게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헌금을 거둘 줄만 알았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자꾸 쓰는 거예요. 건물 짓는 일에 쓰고 엉뚱한 일에 쓰는 거예요. 건물 지으면 교육관 지어야 되고 비전센터 지어야 되고 나중에 수양관도 지어야 되고 별장도 지어야 되고 나중에는 무덤까지 만들고 예. 이런 데다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이건 위기가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한국교회는 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 심판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무섭도록 지금 교회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썼거든요. 돈도 함부로 걷었지만 함부로 또 썼어요. 지금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다 봐요. 우리 부모가 뭐에 돈 쓰는지 다 봐요. 자녀들 강성하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 사람 살리는 일에 돈 사용하는 돈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쓰레기 만드는 일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그 보여주는 거 그 후손들이 강성해지는 비결입니다. 물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하지만 그게 아이들의 삶을 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다 돈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유익과 변화를 주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구제헌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구제 헌금을 전한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모두를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들 있죠? 불평하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 돼도 불평합니다. 그죠? 부정적인 언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감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감사의 언어가 넘칩니다. 언제든지 찬양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사실은 그게 행복한 거죠.
행복한 게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이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전달받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죠. 그들은 자신에게 이 구제 헌금을 보내준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적인 유익과 복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과 아픔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와보니까 야, 이 정도면 두세 군데로 교회가 쪼개졌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안 쪼개졌을까? 그게 좀 신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 봐주셨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저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협상이 잘 됐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노숙인 사역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하는 일 더 힘있게 감당하라고. 저는 뭐 장로님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받은 만큼만 건축합니다. 예, 받은 만큼만. 돈 안 되면 그냥 조립식으로 하면 되죠. 뭐 교회가 대리석으로 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면 저의 발목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일부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선언, 목사가 이미 선언해버리면 나중에 말을 못 바꾸잖아요. 근데 설계 알아보고 건축 알아보고 알아보니까 정말 멋있는 교회들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 집 구할 때 이왕이면 좋은 집 살고 싶은 것처럼 저도 지하 3층까지 파고 싶어요. 주차장, 뭐 주차시설 한 100대 만들고 첨단 시설을 다 해놓고 막 교회에 막 오고 싶게 막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라고 뭐 조립식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교회가 빚을 지면 목사가 이상한 설교해요. 우리 이상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딴 얘기하지 못하게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 해석 이상하게 한다고요. 돈에 쫓기면 목사가 돈에 쫓기면 그래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많이 보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게 한국교회를 망쳤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해요. 이따 영상 보시겠지만 저 어린아이들 눈을 보면요. 돈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돈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구제헌금은 선교헌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이렇게 연보를 해서 유대인 교회를 돕는 이것이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좀 안 좋잖아요. 그거보다 영국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감정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감정이 유대인과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거를 지금 이런 신학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금한 이 헌금은 서로가 어려울 때 서로 함께 책임질 수 있는 하늘 가족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안양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캄보디아에서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중앙아시아나 또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작했던 그 80여 명의 아이들, 우리 교회 현관 들어오면 왼쪽에 그 아이들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허락해 주실지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만 원이라고 하는 돈, 어쩌면요, 이 돈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돈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쩔 때 보면 정말 너무 아깝게 나가는 돈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3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요, 한 달 동안 그 아이가 공부하고
뭔가를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어제 강원서 목사님이 저한테 뭘 하나 가지고 오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우리 목사님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딱지가 날라오면 이제 차가 여러 대니까 누구 차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과속을 해가지고 32,000원짜리가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 목사님이 이걸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운전하는 차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32,000원 내야죠. 뭐 내라고 하니까 내야 되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예?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사 먹어도 몇만 원 그냥 나가잖아요. 그렇죠? 맛집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은 뭐 얼마나 많은 돈이 깨집니까? 사실 올해 한번 좀 갔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 직접 가서 보면요. 야, 이거 돈 함부로 쓸 수 없구나. 그거 느끼게 됩니다. 직접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가서 애들도 좀 데리고 가고 그래서 야, 니네 공부하는 거 진짜 이거 정말 귀한 거야. 니네들이 지금 공부해서 이 아이들 도울 수 있다고. 이 아이들 돕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요즘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꿈이 없어요. 그리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시키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공부가 얼마나 좋은 건데,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 건데, 얼마나 유익한 건데, 이 특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하게 엄마를 졸라서 학원도 보내주세요. 이게 사실 공부인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공부가 스트레스가 돼버린 어른들 책임이죠. 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원리를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부 아니에요? 얼마나 그 깨닫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것 작은 발걸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